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네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모자를 쓰고 목에는 넓은 스카프, 지팡이까지 들고 있네요. 70대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부인. 네, 안녕하세요. 아, 날씨 좋다. 정말 상쾌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모르고 있었네요. 아주 상쾌하군요. 그래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저기 있는 저 나무들 뒤에는 벌써 겨울이 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겨울이 자꾸 길어지나 봐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일찍 와서는 늦게까지 버티죠? 네, 부인.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몇 년은 더 그러는 것 같군요. 마음 착하고 점잖은 노인네, 세상살이를 다 겪었겠지. 마음 착하고 점잖은 노인네, 아내마저도 떠나보냈나. 친절한 말로 점잖은 태도로 내게 말을 걸어온다면, 겁 많고 수줍은 내 마음은 차라도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 얌전해 배고 아름다운 부인, 이젠 세상이 뭔지 알 거야. 얌전해 배고 아름다운 부인, 언제나 여기 혼자 앉았네. 신사답고 점잖은 내 마음 바라보다 말을 건네면, 얌전해 배고 아름다운 부인, 차라도 같이 한 잔 해줄까?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죠? 네, 무슨? 아, 저 그러니까 낮에는 쭉 시간이 있으신가 보죠? 그야 전 시간표 같은 걸 갖고 다니진 않으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하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저 급한 일 때문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인생을 노래하기에 나는 너무 늙었고 지친 게 아닐까 생각난다. 사랑스럽던 여인, 내가 아내라 불렀던 여인. 다시 한번 수줍은 마음이 되기에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일이 아닐까. 그 모든 아픔과 기쁨, 그리고 슬픔을 다시 나눌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행복을 찾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나. 사랑을 구하기에는 너무도 지쳐버렸을까? 이제 봄은 몇 개 남지 않았고 밤을 지새며 날이 밝기를 기다려. 즐거움을 나눌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지나버린 일인가? 행복하기엔 너무나도 늦은 일. 가을은 빨리도 다가와 무엇을 하기에도 늦어버렸네. 날이 좀 흐려지려나 보죠? 네, 공기가 벌써 싸늘하죠? 아, 네, 스카프를 빌려드릴까요? 아니에요. 감사하지만
이젠 집으로 가야죠. 벌써 시간이 꽤 됐죠? 네, 저도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 네? 네, 저 부인이랑 같이 차나 한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따뜻한 차 한잔. 차 한잔, 고마운 말씀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하지만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은 어떨까요? 아, 네, 좋죠. 내일 마십시다. 뭐 언제나 내일이란 게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안녕히. 네, 부인. 그럼 안녕히. 아직도 즐거운 시간을 약속할 수 있고 내일의 행복과 사랑을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물론 오늘은 아니고 언제나 내일의 약속. 네, 잘 오셨습니까? 아, 지금까지 세종시 문화재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청춘극단 제1회 낭독극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린 이 무대에서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순간을 추억하고 다시 보기로 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연극을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공연으로 올리지를 못하고 저희가 낭독극으로 마쳤습니다만 우리 배우들 역시 또 다른 나, 이전에 몰랐던, 또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나를 다시 알아가는 눈부신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열연해 주신 배우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제 책에서 이반 역할과 물에 빠진 남자의 작가 역할을 맡은 사망 전문 박준석입니다. 제 책이 이반의 아내, 겁탈 닉의 아내, 매력적인 아내 역 권정희입니다. 제 책의 장관 역 늦은 행복의 노신사 역을 맡은 남자 전문 배우 김혜숙입니다. 재채기의 장관 부인 겁탈의 닉의 역할을 맡은 정경화입니다. 오디션에서 작가 역을 맡은 이민순입니다. 오디션의 소녀를 맡은 김재순입니다. 중성! 물에 빠진 사나이의 경찰의 윤춘호입니다. 늦은 행복에서 노부인 역할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물에 빠진 사나이에서 건달, 그리고 겁탈에서 바람둥이 피터 역을 맡은 이상원입니다. 이제 연극의 막이 내리고 또 다른 연극이 시작되듯이 우리 역시 인생의 1막을 끝내고 제2막을 시작하려 합니다. 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평범하지만 만고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나, 둘. 우리는 청춘! 청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